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라며 일축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 우려는 더 확산됐고 엿새 만인 어젯밤 대통령은 응급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의료 대란은 현실이라며 대통령에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홍의표 기자입니다. 총선 직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5달 만에 다시 응급실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가 정책과 의료 제도를 고쳐 필수 의료 지원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다소 결이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들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급파해 의료진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악화된 여론 진화에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둔 채 보여주기식 쇼만 해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조차 의료 현장이 원활하다는 정부는 어느 나라 의료 현장에 가신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애초에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도부 내 불만이 크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천목회는 박민수 차관과 토론회를 열려 했지만 박 차관이 하루 전 입장을 번복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당 의원과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